키보드 한영키 변경 문제 해결 방법. 한영키 전환이 안 될 경우에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를 참고하셔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압축을 해제합니다. 한영키 전환 오류 총정리 파일을 열게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터넷 창을 열고 주소 표시 줄의 한영키 입력을 테스트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메모장에서 한영키 입력을 테스트합니다. 메모장은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에 텍스트 문서를 선택하면 실행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단축키를 입력해 봅니다. Shift키와 Ctrl키를 동시에 입력하여 테스트합니다. 쉬프트키와 스페이스키를 동시에 입력하여 테스트합니다. 키보드의 오른쪽 Alt키를 입력하여 테스트합니다. 또는 왼쪽도 테스트합니다. 키보드의 오른쪽 컨트롤 키를 입력하여 테스트합니다. 또는 왼쪽도 테스트합니다. 네 번째 실행 방법입니다. 실행창 단축키는 윈도우 키와 영문 R을 동시에 누릅니다. 실행창에서 ctfmon.exe를 입력합니다.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른 방법으로 검색창에서 ctfmon.exe를 입력합니다. 검색이 되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정상적으로 되는지 다시 한영키 입력을 테스트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작 프로그램 등록입니다. 시작 프로그램 등록을 위해 실행창에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명령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시작 프로그램 폴더가 나오게 됩니다. 검색에서 다시 ctfmon.exe 파일을 검색합니다. 파일 열기를 합니다. ctfmon.exe 파일을 복사해서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붙여넣기 합니다. 시작 프로그램 폴더의 파일이 복사되었습니다. 시작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레지스트리 DLL 등록입니다. 실행창에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디엘엘 값이 등록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시스템 파일 검사를 진행합니다. 명령 프롬프트나 윈도우 파워셀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첫 번째 시스템 파일 검사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두 번째 시스템 파일 검사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검사가 완료가 되면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재부팅 후 정상적으로 환영키 입력이 되는지 테스트합니다. 환영키 작동 시작 프로그램 등록은 첨부된 레지스트리 패치를 실행해도 됩니다. 레지스트리를 두 번 클릭하여 얘를 누른 후 등록합니다. 시작 프로그램에 레지스트리 값이 등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영키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정에서 키보드 레이아웃을 변경합니다. 검색에서 언어 설정을 입력합니다. 관련 설정에서 입력을 누릅니다. 고급 키보드의 우측 설정을 누릅니다. 입력 도구 모음 옵션을 누릅니다. 바탕화면 또는 작업 표시줄의 표시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사용 가능한 경우 바탕화면의 도구 모음 사용 체크를 합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도구 모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한국어에서 언어 옵션을 누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언어 입력기 설정에서 키보드 옵션을 누릅니다. 두벌식을 확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외 다른 입력기가 있다면 모두 제거를 합니다. 키보드 레이아웃 변경을 누르면 키보드 타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103과 106키는 환영키를 눌러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101 종류일은 우측 Alt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101 종류인은 즉 Ctrl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101 종류 3은 Shift키와 Space키로 동시에 눌러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키보드에 레이아웃 레지스트리를 추가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PC를 재부팅 후 다시 테스트합니다. 다시 환영키 입력 전환을 확인하면 정상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면 레이아웃을 변경해서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키보드의 레이아웃이 변경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